아, 오늘부터는 처형대를 제작하겠습니다. 이거죠, 처형대. 요 도면은 제가 다시 정리되는 대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조는 지금 여기가 전면부고요, 앞쪽이. 그리고 옆쪽 측면부가 있고, 그 위에 올리는 상판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위에 이제 여기에 에이스가 앉게 되겠죠. 그래서 전면부는 이런 모양이고, 측면부는 요거 하나를 사용했는데, 원화를 보면은 여기 두 개까지 측면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요거 두 개를 쓰면은 사이즈가 너무 워낙 깊이가 커져가지고 아마 그 DP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. 근데 현실감을 따진다면 요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상판도 더 길어지겠죠? 이 정도? 두 배니까 두 배가 되겠네요. 상판도 이런 크기일 것 같습니다. 가장 처음에 오늘 작업할 부분은 여기 전면부입니다. 요 앞에. 요 전면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장을 1mm, 아, 10mm. 10mm 우드락 두 장을 이렇게 미리 붙여놨습니다. 그래서 요 전면부 하나를 10mm 두 장을 할 거고, 여기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측면부 테스트한 게 제가 있는데, 측면부를 이렇게 만들면 옆에다가 낄 거예요.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2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여기다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요 본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 본형부에 요거는 이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, 그 본에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칼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옆에 이제 그 흠집이 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면부에 이 그림을, 죄송합니다. 전면부에 이 표시를 할 건지 후면부에 표시를 해서 거기서 칼질을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저는 저 같으면 뭐 후면부에 하고, 일반적으로 후면부에 하고 그림을 그릴 텐데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계단을 쳐가지고 전면부에 그리고 조금 조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. 잘 맞춘 다음에 여기 뭐 고정핀으로 좀 해놔도 괜찮겠죠?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이 칼질을 할때 앞부분은 슬슬 긁어요. 길이 보이게 자르겠습니다. 앞부분은 이렇게 슬슬 긁어요. 긁어서
끝으로 옵니다. 이렇게. 이렇게가 있으니까 여러 번 해야 되겠죠. 끝에 와서 이거 세우고 이렇게 갑니다. 이 끝을 맞춰주는 거예요. 나중에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. 여기는 이제 이렇게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쪽 끝선은 맞출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 모서리 끝부분을. 근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이 부분이 안 잘리는 거죠. 이 부분이 칼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잘려요.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정리를 딱 해줘야 혹은 조금 더 들어와도 되고요.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잘 떨어지겠죠. 제가 이제 칼을 사용하면서 이런 경우에 이걸 한 번에 이걸 따질 않고 줄을 뭐 이쪽 줄을 따면 이렇게 따고 이쪽 줄을 따면 이렇게 같이 따고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지금 바닥에 이제 커팅 매트가 있긴 한데 여기 막 본드도 막 묻어 있고 보면 그래요. 그리고 커팅 매트 자체가 이게 다 칼집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
우드락에 영향을 줘요, 바닥에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흠집이 하나가 있었다고 치면 계속 그 흠집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는 그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뺄때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 볼게요. 들따졌네요. 예,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 보면 들따졌는지 다 따졌는지도 알수 있고, 수월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우리가 이제 수평으로 칼질을 하긴 하는데, 약간 미세하게 눕혀지는 부분이 없잖아, 있거든요. 그게 최소한 두각이 어느 정도 눕혀진 부분이 있으면 그 위로 튀어나오게 돼 있겠죠. 약간 눕혀져 있으면 위로. 그래서 수월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, 위아래로. 움직이다 보면. 무리하게 한쪽 방향으로 빼지 마시고, 그래도 수월하게 빠지는 부분으로. 측면부 기본 틀은 나왔어요. 아, 참, 정면부. 정면부, 이게, 요 정면부 기본 틀은 나왔습니다. 이게, 측면부 기본 틀에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더만, 요게 이제 두 개를 만들고, 요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기본 골조는 그렇게 된 거예요. 다음 시간에 요 측면부를 제작하겠습니다.